순수 오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경전투기 FA-50을 도입하는 국가가 잇따르고 있죠. 이 폴란드에 수출할 48대 가운데 1호기가 출고됐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이집트도 우리 전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데요. 출고 현장에 이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FA-50 경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폴란드 수출형 모델입니다. 카이는 지난해 9월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9개월 만에 1호기를 출고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로 FA-50GF 갭 필러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폴란드 수출형 FA-50은 길이 13m, 넓이 9.4m의 경전투기로 마하 1.5의 초음속으로 비행하고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폭탄, 기총 사격이 가능합니다. 카이는 올해 말까지 폴란드에 12대를 인도하고 2028년까지 레이더와 미사일 표적 추적 장치를 장착하고 공중 급유도 가능하게 개량한 36대를 추가 수출할 계획입니다. Zakup FA-50 jest częścią większego projektu. 30억 달러, 4조 원에 이르는 수출 규모입니다. 우리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역량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신뢰와 폴란드 측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카이는 지난달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집트와도 36대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